선빈 씨 튕겼네요. 와, 저 나갔는데. 와, 진짜 저 튕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구나. 사이코패스세요? 아, 네? 예, 말씀하세요, 서리님. 아저씨, 수수 아저씨, 사이코패스시냐고요. 수수 아저씨가 누구? 누구? 최군님이. 아, 예, 예. 아까 저를 진짜 죽일 듯이 완전 칼 대고 쫓아오는 것처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막 그러세요. 도망갔거든요. 네. 아, 근데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이거 전기실인데 제가 찌르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어, 근데 서리님, 저 식당에서 서리님 봤는데. 아니야. 제가 지금 방금 전기실 들어오자마자 이거 눌러졌거든요. 이거 근데 최군 오빠 있었고 전판에도 최군이랑 만식이 좀 지목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최군 같기도 한데 뭐 최군님입니다. 여러분 경쾌해요. 알겠습니다. 서리님 말을 한번 좀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최군 오빠 안면은 서리님이에요. 네, 오케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지. 시민이에요, 저는. 지금은 최군이 잡았어. 자, 최군 아무 직접? 말이 없나요? 자, 밀죠. 아, 나는 이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네. 서리님이 나를 지목했잖아. 네. 그러면 서리님이 나를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야? 와, 아니 근데 서리님이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멍청한 척. 멍청한 척. 막힌 척, 멍청한 척, 미친 척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척척척은 죽여야 돼요. 팩트고요. 예, 서리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억울하면 저렇게 조용히 계실 분이 아닌 거 그리고 맞아. 자기가 시민이었으면 노발대발 했겠죠.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척척척하는 최근을 죽입시다. 오케이, 최근. 오케이, 최근 우리의 적. 자, 오케이. 어, 본인 지목할 수도 있나요? 본인 아, 그것도 가능해요. 아, 노잼. 와 근데 진짜 너무 대놓고 코치가 눈치가 빨로. 예, 근데 형님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일을 안 해요. 이 양반들이 서로 이게 좀 서로 편들어주라고 나 시민이라고. 코치가 말하는데 거의 90%가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일하시는데 네. 오래 걸린 거 제가 아까 하시는 일하는데 오래 걸리신다. 카드 5분 동안 긁으시는 거죠. 아, 이 카드가 좀 어려워요, 형님. 카드가 5분 긁으셨어요. 카드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 강부자급이야, 이해해 줘. 예, 알겠습니다. 진짜 어? 시민이셨어. 혹시? 아니 그리고 타요님이 너무 일찍 죽어 지금 게임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타요님이 너무 죽으니까. 저 지금 일부러 일을 하는 척하고 계속 핸드백을 돌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죽여요. 일에서 한두 초가야 안 되는데 자꾸. 카드를 쭉 잡고 형님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미시면 돼요. 선비님 오셨어요? 선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어이,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아 잠깐만. 나 튕겨 버렸다. 어떻게 이게? 이게 그 잘하는 사람 한 명이랑 초보 한 명이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갑시다. 렛츠고. 고. 파이팅. 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랑 하면 약간 그런 게 있네. 창고 관리실 지도. 최군 오빠 하세. 창고 관리실 지도 쪽에 다 있고. 제 옆에 보라색 있었고. 아하 이게 또 누가 어디서 죽었죠? 어디서 죽었어요? 식당에서 죽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죽고 있었다. 저 항해실에서도 죽어봤어요. 항해실 전기실에 전기실에 있던 사람 지금 나랑 누구예요? 자 일단 최군은 봤어. 일단 최군 오빠 아니야. 자 말씀을 드릴게요. 최군이랑 저랑 핫세 누나랑 그리고 그 키도 내가 봤어. 네, 그 6시 방향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네 명이거든요. 틀마니까지 예, 네 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거 봤어. 자, 그럼 좁혀지네요. 서리님이랑 소정님이랑 임선비 셋 중에 하나네요. 아 저는 아닌 사람을 가려내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리포터요. 이거 티버님이 리포트 누르기 직전에 항해실에서 모지릴카님 시체 봤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뿅뿅뿅뿅 그거 하고 있는데요. 보분힘이 같이 갔거든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보분힘 보라색 힘이 하나는 무조건이에요.
보라색, 흰색. 아, 보라색이랑 흰색 둘 중에 하나. 보라색, 흰색. 그 중에 하나. 아니, 흰색은 아니에요. 흰색은 아니에요. 어, 저 정기. 보라색인 거 같은데 그러면? 흰색은 절대 아니거든요. 빤나랭님이랑 지금 전기실에 있어요. 전기 이거 제가 켰고. 거기 항의실에서 더 일찍 나온 사람. 아, 전기실에서 같이 있어, 같이 있었어. 근데 임선비가 너무 조용하니까 좀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말했잖아요. 아니 왜냐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말했다고. 무슨 말을 했죠? 죽을 이유는 안 들리냐고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나 그 뭐야 그 저 CCTV실 들어가는 거. 더듬는다. 네. 말 더듭니다. 아니 말 더듭는 게 그러네. 흥분하네. 아니 저 만만이 오빠가 나 봤을 걸? 아 진짜로요? 만만 형님 보셨어요? 아 근데 지금 CCTV 보고 있으셨던 분. 못 봤대요. 못 봤대잖아. 아 나 잠깐만요. 지금 CCTV 보고 있었던 분 CCTV 불 들어갔거든요? 나 내가 보고 있었다고 CCTV. 그건 또 맞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선희님이네. 네? 저 아니 하스님 하스님 네. 아까 타요랑 같이 오른쪽 동선 타셨죠 초반에. 아니요 타요님 못 보고 전 확실히 뭘 봤냐면 리포트 딱 뜰 때 소정이가 내 티버가 내 옆에 있었어요. 티버는 아니야. 타요 같은데 이거 제가 그거 쫑쫑쫑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저도 서리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제 그 예. 맞습니다. 나는 타요랑 같이 있었어.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저 조금은 타요 달아주세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하기 날개 어, 아, 잠깐만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거다. 아니 근데 만만한 사람과 타요를 떠나가 자 일단 종합해서 보면은 5시 방향이 망했다고 하고 지금 타요 뭐 늘어지는 거야. 그냥 서리님 갑시다. 그럼 서리님 가고 있는데? 저도 서리님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선비가 지금 너무 서리 편을 들어줘요. 임선비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래 보인다. 자 최군님 빨리 투표하세요. 선비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 나는 네. 그쪽으로 간 적이 없어. 만나는 게 국가 말이야. 아 아니었대잖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코트다. 코트다. 보고 있네. 잠깐만 이거 이 사람도 자꾸 그 감정적으로 가네. 내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겠어. 일단은 같이 다녀야겠다. 어디 있어? 나 임선비랑 같이 다녀야겠다. 타연인 같기도 하네. 아 이 새끼는 내 변호를 잘 안 해줄 것 같아. 오케이 동지 하나 생겼고 우리 셋이 여기 있자. 우리 셋은 일단 동맹이야. 인정? 오케이 싸보고 누가 걸었네. 자 이거 뛰어가야 돼. 경크! 경크가 뭐예요? 경크 아 경찰크리. 경찰크리에요! 어, 선비야 너 지금 나 있을 때 온 게 너야? 오빠가 방금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왔는데 죽어있었어. 최근 오빠는 아니야. 오빠 왜 안 눌러요 근데? 누를 줄 몰라가지고. 아! 경크가 뭐예요? 강실이네 코트러네. 피아 영원대 경찰크리라고. 저는 예. 이거 코트님이랑 최군님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최근의 실체를 보기 전 마지막에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맞는데. 저랑 최군이랑 티버는 소정님이랑 초중반까지 계속 같이 뺑글뺑글 돌면서 3시 방향에 맞아, 있었고요. 맞아.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보티지가 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타요님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는 타요님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코트랑 저 이거 아니야 타요님 맞는 거 같은데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시고 그 타요님 한번 밀어보면 안 될까요? 코트 먼저 밀자 그러면. 아 이건 왜? 바보짓이지. 같이, 있었잖아,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트롤 짓을 한다고? 서울이를 몰았던 사람이라 이거는 유언 따라야 돼요. 근데 그거 제가 죽으면 코트님 따라달라고. 네네네. 자 차라리 저 제가 만약에 타요님이 아니다 아니, 그럼 저를 죽여주시면 아, 되고요. 맞는 거 같은 게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전판에도 저런 식으로 태근님. 판을 흐렸어. 맞아. 타요님이 맞아. 타요님이 맞대니까.
어, 타연님 맞다. 왜냐면 최군이랑 나랑 소정이랑 같이 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면 타요가 맞는 것 같다. 그래. 아니 범인이라도 죽일 시간이 없었어. 지금 더, 많이 죽었잖아요 벌써. 이거 확실히 최군 오빠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예 최군은 진짜 아니에요. 최군은 바보예요 그냥. 예. 어 타연님 맞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 명. 타연님 보내고 나면은 이제 선비님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첫 번째 성공. 거봐 거봐. 와. 맞잖아 맞잖아 내 말 맞잖아. 자 갑시다 다음 판. 안돼 안돼. 아 최군 이 바보야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야 같이 다녀 미션 하면서 같이 다니자. 아 근데 니도 따라다닐게 그냥. 거봐 이거 지금 사보 올렸잖아. 이거 임선비라니까. 내가 이거 할게. 임선비 따라가 죽일라 그런다. 원자로 용해. 이거 잡아야지. 오케이. 7 됐어. 굉장히 어어 임성 오케이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오케이 좋아. 다음 판에 임선비 죽이면 돼. 최군 어디가 이 비응신 새끼야. 어디가 돌대가리 새끼야. 빨리 따라와. 이거 무조건 임선비야. 어 자 올려 오케이 올리고. 야 여기서 흩어지면 안 돼. 티버는 소정 따라와. 이거 임선비야. 아 이거 최군 죽겠네. 이거 임선비야 무조건 임선비야. 야 같이 가야지. 티본 소정 따라와. 아 왜 너 따라갈까? 정아 또 방해한다 가자 또 방해한다. 임선비가 또 방해한다. 이거 임선비야 무조건 임선비야. 빨리 미션해 미션. 이거 두 사람 아 오케이 임선비 죽이면 되겠지? 맞네요. 오케이 아, 내가 말했잖아 맞네. 임선비라고. 맞네. 맞잖아. 깔끔하게. 야 그러면 내가 희생 잘한 거지. 어, 보이는 데서 죽었지. 아니, 오빠는 말하면 너 닥쳐. 너 죽었으니까 닥쳐. 너 말하면 아, 아, 답답하니까 닥쳐. 자 임선비 아, 누르면 돼요. 맞네. 오케이 깔끔하게. 도둑이기 때문에 최군 틀리가. 자 이번에 또 승리했습니다. 깔끔하고요. 아, 예 잘 가시고요. 컷. 투표 라스트 해주시죠. 예. 개굿. 깔끔했어. 자 마이크 다리 키시고요. 어땠습니까? 저희 캐리가 어땠습니까, 형님? 오징어 처음으로 보는데. 아. 근데 갑자기. 오징어 보면 되게 된다 그래도. 보입니다, 보여요. 이 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근데 지금 이거 내가 희생양 잘한 거 아니야? 아유 너무 그냥 잘했어. 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더라. 아 고트가 시계가 거들지 거들지 없구나. 진짜 안 맞았어요. 그러면 아. 역할 다 했네 이제. 형님 제발. 형님 하세나 죽이면 또 삐질 것 같은데. 벌써 죽었어? 와 벌써 대박이다 이거. 저기 저 전기실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에서 지금 5시 방향에서 하센 누나가 밴드 타는 곳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갔다 오니까 죽어 있었어요. 이거 누가 죽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이 한 시쯤에 있었어요. 12시 한 시쯤에. 예, 예. 아, 저 미션 하러 다니느라. 8명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예. 코트님이지? 네? 코트님. 아. 코트님이 죽었다고. 근데 코트는 내가 근데... 식당에서 내가 3시 방향으로 빠지는 거 봤어. 자, 근데 네? 님들아, 8명이서 같이 있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본 것만 이거는... 본인이 죽이고 본인이 신고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작 같은데요? 아... 또 이런 식으로 몰리네. 밀어 죽여. 와, 또 이런 식으로 몰리네. 살인마는 죽여.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뭉쳐있으면 재미가 없어 이 인간들아! 아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래. 다 뭉쳐있으면 어떡해. 존노 재미야. 왜 뭉쳐있냐고. 미션들 하라고. 돌아다니라고. 그래야 재밌다고. 흑촌 죽여야죠. 아자 죽이세요. 코트님 자기 자신에게 목을 매다세요. 자신을 밀어. 그래 내가 너무 급했나? 그래 내가 너무 급했다. 아, 야 어떻게 여덟 명이서 이렇게 다 뭉쳐 있으면 뭘 하라는 거야? 맞지? 좀 성급해서 다 같이 모여 있을 줄 몰랐어. 왜냐면 아니 진짜 죽었으니까 채팅 켤게요. 아니 내가 이게 다 같이 모여 있는 줄 상상을 못했지. 난 그건 애초에 다른 사람 위치를 안 봤던 이유가 다 돌아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 어느 정도는. 와 근데 여덟 명끼리 모여 있었대잖아. 극혐이네. 와 안 되겠다. 진짜 족같이 플레이해야겠다 진짜로. 사보 누르고 해야겠다. 아, 난 진짜 첫 판에 이렇게까지 저기 할 줄 몰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섣불렀어. 내가 섣불렀어. 진짜 흑화한다, 이제. 둘둘씩 이런 식으로. 사보 할게,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사보를. 한 명 죽었네. 어디에요? 어디 계십니까 다들? 저는 전기실이요. 나는 오른쪽 끝에 있었어. 주변에서 본 사람 없어. 오른쪽 끝에? 저는 왼쪽 끝에 있었다고요? 11시 방향에 있었어. 5시 방향 끝에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시체 본 적이 없는데 내 근처에서는. 시체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이선미님이 시체를 어디서 왔는데요? 저 그 최군 오빠 옆에 그 그러니까 전기실 왼쪽, 전기실 나오는 쪽 왼쪽. 내가 지금 식당에서 엔진? 식당에서 내려가면서 엔진 쪽으로 갔는데 9시 방향으로. 그럼 아직 제가 CCTV 볼 때 만만이 오빠. 잠깐만. 선비야 근데 나 5시 방향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봤어? 오빠 못 봤어요. 근데 오빠 거기에 있었대요. 뭔 소리야? 아 너 나 못 봤어? 오빠 못 봤어요. 아 못 우리가... 봤는데 내가 5시 방향에 있다고 한 거를 듣고 내가 5시 방향이라는 거 믿는 거야? 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이었으면 네가 범인이네. 내가 5시 방향이 없었으면. 맞네. 야 자작 아니야? 아니 CCTV 봤다며. 네 CCTV 보다가 내려갔는데 그 전기실 왼쪽에 있었어요. 전기실 그 제가 나오는... 전기실에 있는데요. 선비하고 그러니까... 왜 쿠니하고로 왜 말 꼬이는 거야 선비님? 아니 근데 전기를... 불이 아니야 불이 꺼져 있었고 그 뭐야 전기실 들어가는 사람이 안 보일 만한 위치였어. 왜냐면 내가 CCTV에서 내려오고 있었거든. 근데 일단은 저랑 타요는 아니 같이 있었어요 거기 의무실에. 아 의무실에 우선 저는 모르겠지만 임선비한테 한 표 할게요. 그럼 저도 인선비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인선비 줄게요. 아 이거 나를 몰면 안 돼.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반응이 일단 밀어 일단은. 아닌데? 선비 아, 원래 반응이 느려요 오빠. 아, 잠깐만. 느린 아이구나. 아니 이거 타요랑 말식이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 들어봐. 내가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밀어내 뭘 들어봐. 아니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아니 임포스터 말 듣고 싶지 않아. 아 듣고 싶지 않아. 아니, 다음 범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타요라 만씨가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흰색이랑 초록색으로 의심해.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최군 형님 갈게. 어? 오케이. 아, 알았다. 잘 가시게. 아, 선비님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죽을 때까지도 거짓말하네. 어?
사부 한번 갈게 하겠다. 아, 안 되는구나. 오케이. 원자로가 개꿀이긴 한데 지금 다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와, 이게 다 모여 있네. 다 모여 있어. 그럼 사바 한번 올려 줘야 되는데. 오케이. 만만형 잘하네.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다들. 최군이 왜 활약을 못하는지, 뭐 왜냐면은 저거야. 최군이 오디오 물리는 상황에서는 약간 좀 공황 온다고 하더라고. 한 명 한 명씩 말하는 약간 턴식을 좋아해 최군은. 그래서 그런 거야. 자, 타연님 바로 고쳐버리네. 오케이. 일단은 만만형이 지금 뭐 원자를 한번 올려줄게요. 자, 원자로로 뛰어. 이때 만식장을 죽이면 좋은데. 아, 다 같이 뭉치다니네. 씨발. 이거 완전 보이스카우트 되네. 뭐지? 뭐지, 뭐지? 아. 이거 원자로에서 어디에요? 나오자마자 밑에 있었거든요? 뭐지? 다들 어디시죠? 원자로님이 왜 죽이셨죠? 저는 제일 최군이가 올라오는 거 봤어 나는 거기서. 그니까 최군 오빠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저는 틀만 최군님 이렇게 두 명 엄청 의심하면서 만식이 죽이 아니 둘이서 같이 되는 다니더만. 오 나는 둘이 다 뭔가 있는 줄 알았네. 나는 타요가 계속 나 쫓아다녀서 타요라고 생각했는데 만만님이 너무 임포스터 무빙으로 만식이 따라다니길래 죽일까봐 같이 다니다가 사보타지 때문에 빠졌거든요? 근데 왜 같이 부담된 거지? 왜 같이 만식이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겠냐? 본인이 죽였지 않습니까? 아 아니야 나는 그 타요님이 그 그 지하 벙커에서 올라오는 거 봤어. 그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거 뭐라 그러지? 네? 개구멍? 타요님 아, 그 아이 타요님이 아 그래 봤어? 쿨이 니가 봤어? 올라오는 거? 벤트 올라오는 거? 네네네 네. 제가 미쳐가고 있었는 이거 아. 릴카님 말대로 최군 오빠 마마 오빠다. 아 어? 에스코트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저는 거기 하수골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최군 오빠 거짓말하고 있어요. 최군 오빠예요 이거. 왜냐면 아까 선비님 자 몰아갈 때도 그 약간 거짓말처럼 이상한 말 했거든요. 서정아 내가 이번에 진짜 범인이면 내 연말에 방송대상 받나밖에. 나 범인 아니야. 오케이 일단 찍어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얘들아. 이거 게임 중이야. 나 범인 안 하는데 이거 만만님 어차피 대단 아니야. 나 만만님 같아요. 전 만만님 같습니다. 야 만만이 형도 얘가 평소보다 발이 너무 많으신데요? 아, 저 만만이 코트가 코트가 없으니까 내가 말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 안돼 일카님 만만이 형님 동선 쫓아 보셨었어요? 네 쫓아갔는데 아, 솔직히 동선이 길었는데 만식이 계속 쫓아다니시는데 약간 무빙이 한번 죽이려고 각보는 무빙이라서 제가 갔었거든요. 이거 만만 오빠 최근 오빠네요. 아니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 명 남았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아, 그럼 최군 오빠예요. 왜냐면은 아까 아니요, 그 선빈님 죽을 때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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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나는 그냥 좋아 근데 제가 아니 시버가 봤을 거야 아까 제가 시체를 봤잖아요. 근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아니 지금 왔다니까.
안마령 밀죠. 최군 오빠라니까. 저도 최군 형님 같아요. 안마령 밀죠. 쿠니가 맨 늦게 왔잖아 원자로를. 맞아요, 제일 늦게 왔어요. 그럼 최군님 한번. 오케이. 아니면 만만님이요 진짜. 그 다음에 밀면 되지 저거는. 만만형님 살아남으십시오. 역시 타요님이 지금 계속 따라다닌다. 아 형 이런 무빙보다는 형 다들 형을 쫓아가니까 뭔가 미션하는 척해. 형님 미션하는 척 해야 돼요. 그렇지. 아 이게 아니, 미션을 해야 돼. 미션을 미션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미션 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긴 거예요. 네 미션 다 해서 오빠 미션이 되기 전에 인포가 죽여야 돼. 아 오케이 방금 인포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거야? 만만 오빠 만만님. 아니 최군 오빠 왜 나를 몰았어요? 최군 오빠가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게 같은 시민들을. 그러니까 거의 아니, 나는 아까 최군 오빠 믿었는데. 거의 스파이야 저 오빠. 아주 선동. 아니 포트급이야 거의. 오케이 만만형 최군 오빠 같이 뭉쳐있죠. 우리 새끼리 연합을 합시다. 자 일단은 빨리 가야겠죠. 원자로 융해까지. 어. 자자 Where is it? 어디 계십니까? 웨어 이즈? 아 나 원자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본 거야? 티보야. 일단 그 전기실 밑에 길이요. 저도 원자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전기실. 시내도 죽었어. 티보님 처음에 누군지 압니다. 만만형이랑 최군아. 봤어요 임선비입니다. 우리 셋은 소리야. 일단 아니야. 우리 셋 떨어져 있었잖아. 3시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 다 왼쪽에 있었잖아. 저 중에 있어. 오케이 우리끼리는 의심하면 안 돼. 오케이. 잠깐만요. 타연님 왜 갑자기요? 왜 신고 안 했어요? 메모해놔야겠다. 까먹으니까. 아니 이거 타연이야.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9시 원자로 터졌잖아요. 네.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선비 분명 같이 왔는데 전기실 쪽으로 빠졌어요. 계속 안 오더라고요. 저거 안 아니 오더라고요. 아니 뭐냐면 나는 약간 마인드가 원자로 누가 키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야. 근데 아니, 내가 임선비 원자로 피웠어요. 근데 아니 진짜 아니 타연님이 방금 내가 약간 좀 그런 마인드 죽이는 거 봤다면서. 그래 너 내가 죽인 거 봤어? 못 봤다고요? 맞아요 정황상 제가 죽였어요. 아니 근데 감정 추격 근데 나는 그래서 뭐였냐면 내 얘기 들어봐. 그래서 내가 전기실 가다가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울린 거야. 진짜 전기실 쪽에 있었다면서요 티버님. 그래 어? 아, 저는 이제 그 원자로 달려가고 있었죠. 근데 전기실 밑에 길에서 전기실 안은 아니고 복도에 복도. 민선비가 죽인 거 맞지? 제가 아니야 나 진짜 못 봤어.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뭘 가시마? 저기 죽은 여자인데 거짓말. 아니 난 내가 있을 땐 진짜 시체가 없었어. 사악한 이뻤어. 아 진짜. 근데 만약에 선배가 아니면 이거 타연이가 의심해도 됩니까? 나 왜 보고 가? 아니 타연님 왜 선배님이 죽이는 거 봤다고 거짓말했어요? 일단 그게 제일 수상적인데. 그러니까. 아 그냥 감정 추리한 거라니까 제. 근데. 근데 여기서 일단은 그 초록색이랑 노란색은 절대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왜? 초록색 내가 봤냐? 어, 그 5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어. 그 나는 난 12시 태우야 누구 찍어야 돼? 임선비가 범인입니다. 아니라고 진짜야. 일단은 밀어 밀고 아니면 타요. 밀어 아니면 저는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여기서 만약 임선이 맞으면 어쩔 수 없어. 임선이 맞으면 티버님도 똑같은 임포스터야. 왜요? 그치. 어 왜냐면 계속 오모를 하잖아요. 아니 저 임선비님 찍었는데요? 임선비 빨리 죽은 사람들한테 사과해! 아니 뭘 사과해 이 타요야!
야, 이 나쁜 놈아. 야, 태구나. 거짓말해서 내가 가졌어. 일단 최군이랑 저랑 만 저 만만 형이랑 나이 다 합하면 105살인가요? 105살 맞죠? 105살 트리오는 일단 절대 아니에요. 예. 오버백 트리오. 그렇지, 오버백 트리오 좋다. 오버백이야, 오버백. 아 맞다, 나 전판에 적이 되고 안 껐다. 미안해 미안해. 끌게 끌게. 쏘리 쏘리. 어 껐어 껐어 껐어. 오버백. 오잉? 만만형 죽었네. 만만형 죽었네. 야, 나 저 본 거 같아 지금. 누가 죽인 거. 누구? 저 제가 발견했잖아요. 밑에 문이 막혀있었고 밑에 티본 소장님이 얘기해봐. 최고가 있었어요. 저 같이 있을 때 범대로만 얘기하고. 최군님이 제 옆에 있었고 전 시체는 못 봤는데 리포트만 떠서 최군, 바로 최군 눌렀어요. 최군 얘기해봐. 최군 얘기해봐봐. 나는 보는 대로만 얘기하면 내려가니까 피가 튀었었고 시체인지 모르겠는데 타이언님이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오? 아 최군님 혹시 어디를 아. 내려가셔서 제 옆에 계셨잖아요 원래. 그 시체 대체 어. 어딘데요? 시체는 잘 모르겠고 6시 방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 있을 때 거기서 시체 리포트 떴거든요? 근데 밑에 소장님이 계셨어요. 저는 위로 올라가려다가 문이 뭐 안 일단 지금 확정적인 시민 오버백 트리오 저랑 최군이랑 만만형님 셋 중에서 한 명이 죽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소장님이 맞는 것 같아요. 전판에 살인사건 났었을 때 저희 셋이 계속 붙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 네. 일단은 저 타요가 의심된다고 최군이 얘기했는데 저는 타요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임선비가 지금 임포스터 한 명도 안 나오지 않았나요? 선비. 아 선비 선비 나왔구나. 그걸 잡은 아, 게 타요예요. 아 맞아. 아 그러면은 그걸 잡은 게 타요라면은 저는 제가 있는 방에 최군 오빠가 같이 문 막혀서 못 가는 거 봤거든요. 아니요. 최군님이랑 제가 위에 있었고 밑에 문 밑에 소장님이 계셨고 문이 일단, 열리고 리포트 있었어요. 그러면 좁혀보자면은 끝난 거 같으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이거 티버님 6시 쪽으로 도망오는 거 제가 봤거든요. 시체 6시 쪽이라 그러지. 이거 티버니까 달면 돼요. 아 오케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확인 저는 바로 밀게요. 와 진짜 티버님 잘 가시고 사과해. 저 범인이면 타연님입니다. 네. 아 타연님은 임선비를 죽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타연님입니다. 뭐야? 아니야 꼬리 자르게 한 거 같아요. 임포스터끼리는 그렇게 보통 안 죽이는데 임포스터 이미 잡혔 타연님이 임선비를 지목을 했었으니까 다음 판 임선비님 난리 나겠죠. 예, 예. 다음 판부터 인포 좀 더 잘합시다. 맞네. 100%네. 역시 명탐정 타요님이네. 그렇지. 아 맞네. 뭐야? 그렇지. 이거 잘한다. 아 잘한다. 아니 최고는 나 죽는 거 바로 앞에 봤는데 그걸 태그로 몰아가네. 그러니까 최고 오빠 옆에서 죽여. 아 일단은 뭐야? 아니 최고님 진짜 제 옆에서 봤어. 일단은 최고님 시신경이 맛이 갔어요. 아니 좋은 대장이 흑백으로 보이나 봐. 최고는 시신경이 맛이 갔습니다. 예. 강아지 신경인가 봐. 무서워할 수 있었는데 아까. 절대로 나 최군 말은 절대 안 들을 거야. 나는 솔직히 무시한 말 열심히 할 생각이었지. 아 버리겠네. 아 최군 아빠 존나 누구 편이야? 어 뭐야? 어 쟤 생겼어요. 네? 인포 두 분이 제접해 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어? 너무 티나지 않나요? 너무 티나지 않나요? 아니 그래 해가지고 아 지금 한 명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일단 인포 걸리신 분 누군가요? 누구예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인포 두 분 나갔다 들어오시면 새로운 판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튕겼어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한 명 더 하고 나가주세요. 아이디가 어? 빨간색이신 분. 어 뭐야, 시발 리포트 눌려버렸어. 누가 죽었어? 뭐야 이거? 시체 몇 시에서 발견됐어? 식당이네 진짜. 식당이에요. 아니 식당이 아니고 이거 지금 제 우리 제시작 제시작 거라고 이 게임. 아이 제. 저 뛰어. 너답이네 진짜. 아니 어떻게 하다 임포스터 이거 걸렸는데 이거 튕기면 어떡해. 이거 죄송합니다 간첸님.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튕겨가지고. 아 까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유튜브 각 잡혔는데 이거. 오랜만에 경기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튕기다 아 야 컴퓨터가. 아니 없이 빼고 하면 안 되나요 앞으로? 아 앞으로 튕긴 사람 빼고 합시다. 아 그러면 재미. 죄송합니다. 급한은 급한만. 아 근데 임포스터 겨우 걸렸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아깝다. 아 시즌 끝나고 올라 우리 집으로 알아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아 궁금한데 진짜 몰랐으면 돼. 임포스터 되면 킬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 킬 가지고 그냥 누르세요. 킬 버튼이 떠요. 아 아 정말 아깝다. 자 일단은 저는 의무실에서 뭐야 미션 된 거 아니야? 전등 고쳐야겠네. 자 전기실로. 어? 방금 빨간색이지. 왠지 불안하네. 어 여기 바로 앞에 있고. 오케이. 다운로드. 자, 창고 위로. 분명히 이제 누구 한 명 죽일 각이다. 딱 누구 이제 죽을 각인데. 와 누구 죽었네. Where is it? 뭐야 여기야. 어디서 죽었어? 창고인데 창고인데 누가 죽이는지 못 봤고 시체만 봤거든요. 아 그럼 티버님 죽이셨네요. 예? 왜냐면 자 일단 왜냐면 티버님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어디로 갔어요? 전에 무기고 갔다가 어디로 갔더라? 죄송한데 티버님 안녕히 가시고요. 아 이거 코틀러야. 이거 코틀러가 이상한데. 자 저는 뭐야, 전기실에서 전기고쳐 저 본 사람들 알 겁니다. 예 저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검은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기실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자 전기실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옆으로 창고로 이동을 했는데 그럼 일단은 9시 창고. 방향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요? 네 아니요 무기고 3시 방향입니다. 3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오른쪽 동선으로 도셨어요? 한 바퀴 돌았죠. 네. 아 오른쪽 동선으로 돌다가 그쵸? 아 모르 근데 시체만 보고 지나간 사람들은 전기실에서 만식장 나오는 거 보고 네 저 맞아요. 네. 아니 나는 전기실 쪽 가고 있겠는데? 있었어. 전기실 아까 사람 많았어요. 맞아 전기실 뭐야? 사람 우르르 나오긴 했어요.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시체만 봤어요. 시체를 누가 봤어요? 저요. 누구야? 아까 마지막에 어디 계셨나요? 오빠 이거 옆에 그 하얀색 확성기 들고 있는 사람이 신고 누른 사람이에요. 맞아. 아 그거야? 네, 시체 발견한 사람이에요. 네 시체 발견한 근데 사람. 근데 자기가 죽이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서 자작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자작을 많이 했죠? 아니 진짜 저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에요. 뭐라고? 티버님 자작 같아요. 저도 아니, 자작 같다고 느끼는 게 다른 분들 웬만한 분들을 다 만나봤어요. 없네요. 네. 예, 근데 티버님이랑 만식이 형을 못 봤어요. 아 만만이 형을 못 봤어요. 아니 만식 자작했다니까 저 목에서 떨리는 저 바이브가. 아 저거 타연님. 이거는 좀 심리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진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
무기도 갖다가 전기실에서 그 전기 맞추는 그거 업무하고 저 들어갈 때 일단 만식장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맞죠? 너무 이게 확성기 뜬 사람들만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은 앞으로는 시체 보고 아무도 저기 신고를 안 할 거예요. 그냥 근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티버는 소장님을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예. 저 바로 살아버려요? 아 저는 티버님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연기톤이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듣기 조금 그렇고. 예예. 예. 저 일단 바로 밀겠습니다. 동선이 안좋다. 동선 좀 추리면. 난 손투표. 손투표. 코트님은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나는 코트님이 저를 모르기 자 동선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 의무실 갔다가 저는 이제 9시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요? 많은 사람 누구 만났죠? 대부분은 마주쳤 만식기도 있었고 그리고 서리님도 뵀었던 것 같고 타요님도 봤었고 그 전기실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어 맞아요. 전기실에 많았어요. 예. 맞아요. 맞아. 제 증언을 그러세요? 제 증언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창고로 아까 창고도 갔다고 안 했어요? 예, 창고도 갔고 창고 가는 거는 이제 그 전기실 바로 옆에 창고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네,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딱 서인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 이게 뜬 거죠. 리포트가 뜬 거죠. 그러니까 저는 14초 나왔으니까 일단 그러면 왜 못 보셨어요? 네? 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세 명이나 있었는데. 티버님 달았습니다. 저도 티버는 저도 티버는 소정.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어 밀어. 어 이게 맞아. 있는 거 진짜 좋아. 자 우주선에서 내 아 아니네. 아이고 그러니까 좀 변호를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오케이 좋고요. 자기 변호를 못하면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예, 죽임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예, 나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왜 저를 의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 호소를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그건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팩트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임선비. 임선비는 계속 CCTV만 자꾸 이게 CCTV 아닌가요? 어, 맞네. 아, 이거 또 울렸네. 자, 원자로 고쳤고 임선비랑 모지릴카랑 같이 셋이서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단 신뢰를 얻어야겠어요. 제가 시민인데 신뢰를 왜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오케이, 이거는 100% 맞지. 오케이, 자, 전기실에서 같이 빠집시다. 자, 같이 빠져요. 임선비 무빙이 좀 수상스러운데? 어? 벤트 탔어. 임선비 벤트 탔어. 바로 얘기해야겠다. 벤트 탔던 곳이 보호막 제어실에서 향해실 가는 곳 4시 방향. 벤트 탔어. 임선비 벤트 탔어. 자, 임선비 최군 오빠랑 계속 같이 다니고요. 자, 임선비 벤트 탔습니다. 선비 씨, 대놓고 벤트를 타세요. 뭐라고요? 4시 방향에서 그래? 벤트 타세요. 어디서 발견됐어? 일단은 이거 시체가 저랑 만치랑 같이 발견했고요. 뭐. CCTV실에 어디? 있었습니다. 선비 씨 아까 4시 방향으로 가다가 뒤로 빼신 거예요? 벤트 타신 거예요? 아, 뭔 소리예요? 아니 난 당신이 그 어, 같이 그러니까 같이 3시 방향까지 가다가 한 뒤로 빠지신 거예요? 벤트 타신 거예요? 화가 없어지던데? 거기 미션 하러 간 거예요, 저. 어디요? 벤트야? 무슨 미션? 그 무슨 미션? 아래 그 동그라미 중에 그 뭐야 그 아 맞네. 자 임선비 맞네, 찍혔습니다. 임선비네. 왜냐면 벤트 맞네. 벤트 맞아. 아, 벤트 타는 걸 내가 봐버렸어. 벤트 맞네. 전기 치는 걸 제가 봤고 코틀러님은 저랑 원자로 같이 다녔어요. 네, 같이 다녔어요. 맞아. 선비님, 그 선비 뭐야? 벤트 탄 거 봤어요? 자, 4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이때
모지릴카님이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미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으로 쭉 돌다가 릴카님 빠지시고 선비랑 저랑 둘이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셋이 방향으로. 근데 네. 잠깐인데 진짜 불이 꺼져 있었긴 한데 너무 빨리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벤트 구멍까지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임선비가 이게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 저는 임선비 같아요. 거기 밑에 거기 밑에 네. 거기 밑에 미션 하는 거 있잖아요, 코트님. 예, 예. 저 미션하러 내려갔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는 거. 근데 왜 올라가다 갑자기 미션을 거기로 하러 뒤로 빠꾸를 쳐요? 아 왜냐면 거기서 구석이니까 난 거기서 마치 코트님이 왜냐면? 아니 왜냐?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아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든지요. 아니, 예. 아니 내가 거기 구석이잖아요. 구석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임포스터면은 당신이 설이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저 소장님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죽으면은 아하. 너무 억울하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아하. 나는 피한 거지. 이야,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코트님은 그러니까... 크루언이 맞는데 크루언인데도 잘못된 추리를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아니 그리고 그걸 저도 없는데 무슨 배 아 예 아니 근데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선비 씨 화내지 마시고요. 아, 왜 이렇게 게임에 미치세요? 게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러세요. 선비 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선비 씨가 전 좀 의심이 됐습니다. 제가 100%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선비님을 가장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미션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미션이 있는데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빠꾸쳐가지고 미션을 한다고? 그럼 분명히 탭을 켜놓고 미션을 보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거기 옆에 뜨잖아요. 미션하는 게. 그러니까 난 당연히 미션하러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트님 따라오니까 나는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뒤로 빠져가지고 도망간 거라고. 왜냐하면 코트님이 있으니까. 근데 선비님이 릴카님이랑 저랑 셋이서 일단 그 6시 방향까지는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선비님을 죽이면 릴카님이 저를 의심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하실 텐데. 아니 불이 꺼졌잖아. 불이 꺼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난 당연히 도망갔죠. 불이 아하. 꺼졌으니까.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만약에 둘 다 크루원이면 얘 레전드 다 지금 조용히 있는 임포스터일 수도 있어요. 예예. 예. 진짜 억울해요. 아니 아, 일단은 선비님이 아니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는 코트랑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선비씨. 네. 아니 나도 30년 살아서 씨발 저 새끼. 어? 씨발? 아니 야발은 좀 야발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게임 한 판에 야발이라뇨. 아니 좀 무섭네. 아 임선비가 아니라 지금 완전 예 임깡패네. 깡패세요? 욕을 하세요 무섭게. 아 죄송합니다. 칭칭 나왔어 죄송합니다. 아니었네. 아니면 아닌 거지. 예. 자 다음 판 갑시다. 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깔끔하고요. 예. 아 이게 자기 변호를 잘해야지. 아니 왜 미션 하다가 뒤로 갑니까? 저는 같이 다닙시다. 예, 저를 다들 의심을 할 거예요 이제. 제 말 때문에 다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세치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들 미션을 하겠습니다. 미션 하면서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예, 이 팀원들에게 저기를 얻겠습니다. 자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오세요. 예,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예. 자 저는 이제 미션을 깔끔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이번 판이 죽고 싶네요. 예 이번 판이 죽어야 뭔가 참격당한 느낌이라서 예. 자 제가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약간 예 좀 약간 좀 민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자 다음 보안실 가야죠. 어이구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자 일단 넷이서 마지막에 같이 있었어요. 봤어. 나 식당에서 네네, 봤어. 네네 말씀하세요 하세누님. 네 저 식당에서 봤어요. 누구예요? 리포트했는데. 누구요? 아 그러니까 죽인 건 못 봤어요? 민트가 반 돼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일단, 리포트 불렀어요. 일단은 최공이랑 네네 릴칸이 말씀하세요. 이거 다단 아니야? 그러니까 채공님이랑 선생님이랑 우리 다 같이 있었어. 우리는 같이 있었어. 그리고 아, 두 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서린님이 제일 잘하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저요? 원래 릴카님, 진짜 논리적으로 다 하시는. 릴카님의 추리가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릴카님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동선 추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그럼 코트! 아, 그런가요? 아 저를 못 뽑으시려면 뽑으세요. 저는 같이 다녔어요. 저는 진짜 아니야. 같이 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핫세가 자작으로 신고한 거고 서리님은 죽이고 우리한테 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아, 최군 씨. 최군 씨. 최군 씨, 당신 탐정이야? 정말 똑똑하네. 아니 방금 굉장히 좋은 추리였어요. 서린님이나 하스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도 서린님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 진짜 시체 봐서 신기해서 리포트 눌렀다니까. 신기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서린님이 제일 잘했어. 맞아 맞아. 서린님 같아. 이건 서린님이야. 코트님이 신나게 잘못 추리할 때 조용히 계시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어, 약간 불란 서린을 죽여버릴 때 조용히 불란 집에 기름 뿌리듯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어? 서린님이 들어주질 않는다고요. 저 코털러님이. 네네 알겠습니다. 하세야 죽어. 죽는 것도 신기할 거야. 하세 누나, 하세 누나. 어? 우리 일단은 최군이랑 나랑 릴카님이랑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일단 우린 절대 아니란 말이야. 우린 아, 믿어도 되는데. 아 미안해 사실 어. 나야. 잠시만요. 어? 아니 내가 죽이고 셋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아. 어, 어? 저희 투표 소리님한테 했는데. 잠시만. 누나 미쳤어? 누구한테 했어요 여러분 투표? 누나 왜 그래? 최고님 누구한테 했어요?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하창났네. 아 뭐야? 아니 그런 말을 왜 해 바보야? 아니 나 이거 몰랐어. 아니, 아니 몰랐어가 아니라 죽인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지. 왜 자수를 해 갑자기? 아니 몰랐어. 와 하수님 이제 서린님 죽으면 시작하자마자 사보티지 누르시고 아, 저희 존나, 죽이셔야 돼. 존나 하창났네 이거. 하여튼 갑시다. 네 투표 아, 좀 되고. 자 투표 갈게요. 어떻게 네. 나 지금 채팅창이 날아갔는데 죄송해요. 아니, 채팅 꺼 누나 채팅 꺼야 돼.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누나 채팅 꺼야 돼 그리고. 아 원래 끌 채팅 때. 안 보는데 지금 나 이제 죽을 아 임포스터는 채팅 그래. 켜도 된다. 임포스터는 채팅 어. 켜도 돼요. 야, 하세를 잡고 바로 사보타주를 해서 서리님을 참은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하세 언니.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판에 하세는 울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릴카님 말이 맞아요. 이거. 초반에 이게 얼타는 게 당연해요. 스킵 하세 언니 스킵하라고요. 아, 미안해요. 아, 네. 스킵해요 스킵. 아이고 왜 다들 이렇게 어? 화를 내세요? 어? 근데 어? 어? 하세 누나 잘 가고? 오 잘 찍었네. 어 야무지게 잘 찍었네. 스스로 하셨네. 어 임포스터 맞네. 스킵은 너무... 어 오케이 한 명이 이제 다 스킵이 다... 뭔데? 아 뭐야 일단은 뭐야, 둘이... 아 뭐야 릴... 저 서리님이 맞잖아요. 이거 그냥 가? 어떻게 마이크 끌게요 그냥. 예 네, 마이크 끌게. 서리님이 맞잖아 이거 너무 100%라서 마이크 끌게요. 그래 맞잖아. 아 서리님 존나 빡치겠다. 이건 이제 너무 하창내긴 했어. 아니 왜 말해 그거를. 일단 게임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욕처먹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이거 2판 되고 나서 막 알려주고 뭐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루즈해지니까 바로 돌려야 돼. 어, 욕처먹으면서 배워야 돼. 게임은. 나도 그랬어. 뭐 여기서 사보를 올렸다. 이 말, 사보를 왜 올리지 여기서? 산소. 뭐야? 아 누구지? 누구 최군님이 죽였어요. 제가 봤어요. 경카입니다. 아, 저기 경카. 구나. 어? 어? 아, 저기 서리님 뽑아라. 이거 경카예요. 최군님이 죽였어요. 안녕히 가세요, 서리님. 이번 판 존나 빡쳤죠? 아니 하스 뭐하냐고? 아, 그러니까 전우나가 지금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아 뭐라 그러지? 실드를 못 치겠다. 아니 내가 신고를 왜 신고를 하냐고 하세 언니. 미쳤어. 미친 트롤이야. 미친 트롤. 자, 나도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키세요. 형님 마지막에 아니 근데 신고하면은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어.
미안해요. 저 죄송한데 최군님 제 시체 왜 구경하신 거예요? 신고 바로 안 하시고.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최군이 이거 벤트 타는 거 봐놓고도 누구 찍어? 이 지랄하고 있어. 저 돌대가리 같은 새끼 저거. 돌군이야 돌군. 아 우리 니코 세 명이야. 야 벤트 타는 거 봐놓고 누구 찍냐고 왜 물어봐 나한테. 버터님도 개트롤이야. 어 그거 팩트고요. 너무 팩트고. 어 너무 팩트고. 너무 팩트고. 선비님한테 좀 미안하네요 여러분들. 나 좀 미안한데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난 진짜 임선비가 의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내가 감정적으로 플레이했나요? 예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예 선비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일단 뭐 선비님 예 어이구 바로 그냥 뭐가 돌림당해서 뒤졌네요. 누가 죽였죠? 빨간색. 어? 하세 누나 내 시체 좀 찾아줘. 내 시체 좀 찾아줘. 내 시체 좀 찾아주세요. 내 시체 좀 찾아주세요. 내 시체 좀 찾아주세요. 와 대박이다. 야 그렇지. 야 야 이거 누가 죽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죽였다 코틀러. 야 구석에 구석에 죽어 있어. 야 그러니까 만만 오빠랑 저랑 시체 같이 봤거든요. 동시에 봤어. 아 나 내 앞에 최군 선비 있었어. 최군 어. 선비는 아니야. 서민 아 문 닫기 전에 누가 저기서. 아니 아니 동의하는 게 최군 형님 저랑 같이 있었거든. 불 꺼졌을 때도 그 와이파이 하시더라고. 이제 저번 타요는 아니야. 타요는 아니야. 난 최군 선비는 아니야. 나 봤어. 타요는 절대 아니고. 만만해님도 아니야. 어 타요 만식이 아니야. 타요 만식이 아니야. 오 타요 만식. 만만빠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왜 저는 빼요? 아 티보도. 아 일단 맨날 메모 중에 까먹었어. 만만이 형. 형 그거 알아요? 임포스터 될 때마다 디스코드 오디오 많아지는 거? 어? 여기... 아니야 만만 오빠 아니야 저랑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만만 형님 제가 전기실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흰검 빨빠 초빠 빼고는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 어? 절대 어, 아닌데 근데 만만 오빠랑 전기실 저랑 안실 같이 있잖아 전기실에. 어, 그, 어 그런 거? 어 시체를 같이 발견했어요 지금. 안경 바꿔 만식이든 만만 형 나는 왜 형인 거 같아요 형님. 어디 갑자기 디스코드에서 말이 많아질 때만 보면은 그때 꼭 형 임포스터. 아니 무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가 뭐 봤잖아. 만식이가 만만해님 절대 아닌데 모르고 최군행님의 그냥 만만해님이 싫은 거야 지금. 어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어. 그 근거 있는 걸로 몰아가야지. 최군 오빠는 갑자기 뭐 어디 어디가 이런. 창고 여섯 시에서 죽었어 코틀러가. 코틀러가 여섯 시에서 죽은 거 봤어요? 그 내가 지금 또 확성 킨 거 아니야? 아 모지레카는 어디서 죽었어요? 그러면 모지레카는 모르겠는데 시체 어디? 모지레카씨 하나만 발견한 거야 하나만. 닐카는 지금 일단 닐카님을 일단 시체를 발견 못했고 일단 떠내려갔어 일단은 어디? 대동강 떠내려갔어. 근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최군 오빠 왠지 이상한 걸로 만만 오빠 몰아가서 최군 오빠 같아요. 저는. 아니야 최군이랑 선비는 내 옆에 있었다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 만만행님 설이 최군행님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아 최군은 왜 아니야? 최군은 왜 아니야 타고요? 최군행님 그 처음에 불 꺼졌을 때도 제가 최군행님 같이 있었거든요. 동선이 아, 그래가지고 전기실에도 같이 갇혀 있었고 이래가지고 안 돼. 동선이 안 나와요. 그럼 만식장 선비는? 아니 만식이는 같이 있었어. 전기실에 갔어요. 내가 봤어. 저 전기실에 미션이 세 개나 있어가지고 거기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문 닫아가지고 갇혀버린 거예요. 어 맞아 거기 갇혀서 많았어 거기에. 그러면 티버가 죽이고 늦게 내가 나가 먼저 오는 거 그쪽으로 오는 거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같이 들어가 놓고 뭔 소리야. 아니 의심 안 하려고 우리 죽이고 나서. 아니 근데 이거 전기실에 티버님이 마지막에 보였거든요. 제가 색깔을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죽이고 들어왔고 그리고 나 글로 가니까 쫓아오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제 그냥 하는 말이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제가 흰색을 마지막에 읽었거든요. 그 저 문 닫혔을 때 저랑 왔다 갔다 한 사람 누구예요? 저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근데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죽이고 응? 거기 가 거기 갇힌 거일 수도 있으니까. 맞네. 맞네. 그러면 아니지. 나는 그 전에 전기실에서 내려왔는데. 아니지. 핑크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우리 아직. 그럼 그걸 핑크 시체는 모르겠고 저 전기실에서 미션하고 내려왔다가 문이 닫혀갖고 그 다음에 리더 쿠버님 쿠버님 디버 디버 아 아니라니까 이 버버님아 미안해요 디버가 디버 다시 돌아온 거야 아아 이거 막말을 일단 한 명 죽여야지 막말은 절대 아니라니까 아 티버 아닌데 그 봐 아씨 조용하니까 편하다. 맞아. 근데 이거는 오디오 채우는 맛에 하는 거야. 마이크 끄세요. 아, 죄송합니다.